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죠. 내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유족들이 또다시 오체 투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에 바라는 건 배상이나 지원이 아니라 진상 규명이라면서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차가운 바닥에 온몸을 붙입니다. 지난 여름 빗속 삼보일배, 작년 말 눈밭 위에 오체 투지에 이어 다시 한번 온몸으로 호소에 나섰습니다. 여기 왔을 때 가슴이 먹먹한데 얼마나 숨막혀 죽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유족과 시민들은 참사 현장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약 1.5km 구간을 오체 투지로 행진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행진이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군사시설과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법원이 낮 시간대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점 등을 감안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까스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것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할수 있는 게 삭발하고 겨우 오체 투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송두환 인권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특별법에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거부권 행사와 함께 피해자 지원책이 발표될 거란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굉장히 모욕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년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길바닥에서 싸워왔던 게 배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까? 또 지원 대책에 대해 유족들과는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여전히 유족들이 원하는 건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했습니다.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대책 발표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유족들의 반대에 대해 지원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